한 발만 좀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살짝 웃으면서 네, 예쁜 미소로 정면부터 찍겠습니다. 저희 PB 역할의 김하성 배우님이 왼쪽에 계신 분이시고요. 오른쪽에 임소하 배우 시벨라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오른쪽 왼쪽 한 번씩만 봐주시고 손도 한번 이렇게 해주실까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이스키스 역할의 새 배우 모시겠습니다. 오만석, 한지상, 이규영 배우입니다. 다이스키스 역할은 아무래도 아홉 개의 역할을 연기하시다 보니까요. 각자 아홉 명의 역할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역할을 한번 연기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 네. 멋있는 건 아까 많이 찍어서.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좌측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쉬우니까 멋있는 컵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찍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몬티 역의 새 배우 모시겠습니다. 몬티 역할의 김동환, 유영석, 서경수 배우입니다. 중앙으로 와주시고 한 발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 예, 예. 아시겠어요? 몬티는 그 중에서 잘생기고 훤칠하고 멋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포토타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한글 배우분들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배우분들이시고요. 여타의 작품에서 보통은 주조연을 맡고 계시는데 저희 작품에서는 작품의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기꺼이 앙상블 역할로도 무대에 올라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주연 배우분들은 스타성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배우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저희 방금 시험을 마친 배우분들이 의상을 조금 정돈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서도 다 나오나요? 이제 혹시 앞뒤로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나오셔도 돼요. 네, 조금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사진이 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수주택 계신가요? 저 오디오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남자 배우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네, 조금 앉아주시면 여자 배우분들 친하게 되셨으니까 오디오가 중앙으로 맞춰주시면 이게 말이 오디오가 안 되는 정도예요. 중앙의 카메라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 맞춰주시고요. 일단 네, 중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앙 보시고 스마일.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 멋있게 찍었으니까 젠틀맨스 가이드답게 활짝 웃으면서 신나게 한번 찍어주실까요? 파이팅 하시고 오른쪽도 봐주셔야 되고 좌측도 봐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연 배우분들 잠깐 뒤로 나와주시고요. 앙상블 배우분들 단체 사진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작품에서는 대부분 주조연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자, 앞부 중앙부터 예쁜 포즈 살짝 웃으셔도 되고요. 하트 날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이쪽 다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주연 배우분들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건 누군지 아나요? 몬티 역할, 바이스키스 역할, 그리고 피비, 시델라, 미스 싱글 역할까지 총 9분의 배우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면부터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우측도 봐주시고요. 좌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개인 사진도 찍어야 돼서 단체 사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여배우들만 남고 남자 배우분들은 양쪽 옆으로 빠져주세요.